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18년 2월 미국 엘라바마주에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모텔 종업원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형수가 독극물 주사를 맞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주사바늘을 꽂아봐도 제대로 정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포기했죠. 이 남성은 3년을 더 살고 사형이 아니라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엘라바마주는 자꾸 사형 집행이 실패해 골치였습니다. 사형 자체도 논란거리인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닌데다 사형수에게 고통만 주었다는 지적까지 나온 거죠. 이 때문에 엘라바마주는 2018년 질소가스 사형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처음으로 마스크를 씌워서 질소가스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고통이 없는 인도적인 방식이라 주장했지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상 생체 실험 아니냐 반발이 거셉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At 7:53 Central Time tonight, State of Alabama started carrying out the execution of Kenneth Eugene Smith by nitrogen hypoxia. 사형수가 숨을 거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22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씌운 호흡기를 통해 질소가스가 주입됐습니다. That was absolute torture. But I couldn't keep my eyes off of this man journeying back and forth, heav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케네스 유진 스미스는 지난 1988년 살인 청구 의뢰를 받고 45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엘라베마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미스에게 질소 가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질소를 들이마셔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정부는 몇 초 안에 질식해 의식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도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media witnesses saw that Ken Smith appeared to be conscious for several minutes after that gas began to flow. 고통스럽게 숨을 거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국은 예상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was all expected and is in the side effects that we've seen or researched on nitrogen hypoxia. 인권 단체들은 일종의 생체 실험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Nothing happened here today is going to bring mom back, but we're glad this day is over. 숨지기 전 스미스는 오늘 밤 엘라베마는 인류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